그다음 다음 뵙겠어. 예, 다 같이 다 뵙겠습니다. 수고여 보사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합니다. 여기는 모든 중생이나 관계는 중생이나 관계는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여 여기는 바른 말을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일체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소리 없이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합니다. 수고여 여리가 온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한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한 것은 마치 믿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각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고여 미래에서 남자 선생님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여기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하염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압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점검을 메모를 했습니다. 점검 25. 얼마나 바른 말, 참된 말, 이치에 맞는 말, 속임없이 말하면, 양심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불교를 사실대로 사찰 운영과 관계없이 말하는 거. 정말 사찰 운영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소신껏 불교를 말하는 거. 이 문제를 짚었고요. 그 밑에 문제는 이제 다음 상황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 문제 한번 이야기 좀.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점검은 26번 같은 경우는 앞에 22번 점검하고 통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점검은 25번. 마음, 바른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걸 사실은 말하고 사찰 운영과 관계없이 말하는가. 일단 스님 쪽에서 자비하는 형식의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쪽에서는 좀 냉철한 비판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게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이와 유사한 얘기가 아까 조금 나왔었습니다. 인폐 문제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아니시면서 정말 절에서 행하는 일들이 정말 부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행해진 일들 이런 걸 보셨으리라고 또 생각되는데 기다림없이 말씀하십시오. 오늘 같은 자리 쉽지 않습니다. 네, 저쪽 뒤에 그 자리하신 보살님, 아까 감동의 느낌을 보여주신, 아까 사실은 그, 1029제에 그거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 도서람에서 1029제를 진행하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해인사에서도 하고 조계사에서도 하고 또 일반 사찰에서도 그 1029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29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절에 간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대전에서 도서관까지 갈 일이 별로 없죠. 그걸 참여했기 때문에 도서관까지 49일마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절회를 간 거죠. 근데 가서 조금씩 실망을 하는 거는 자꾸 보시에 관해서 법문을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글쎄요, 저희가 듣기 신도가 듣기에는 보시만 강요를 하실까? 왜 49제를 하면서 보시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제가 보시를 하고 오면 제 입이 잘 풀려요.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안 믿을 수도 없고 스님들 말씀이잖아. 불신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30만 원 불신하고 와서 300만 원이 생기면 할만 하잖아요.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자꾸 불법을 불교를 도태시키는 일이라면 불편해도 하지 말아야죠. 그걸로 인해서 불교가 자꾸 도태된다면 정말 정법을 수행해야 할 큰 절에서 그걸로 장사를 하신다면 신도들이 안 가요, 그렇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조사님께서 입만 내시면 밝히듯이 이런 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천도제 천일이 됐던 뭐 사실이 됐던 거에 이것이 과연 불교를 도태시키고 불법을 도태시키고 장사인가? 그거에 잠시 저한테 아까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제가 잠시만 말하는 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럼 장사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밖에서 하늘까지 오시면서 기대는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타력과 자력이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또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타력으로 시작으로도 자력으로 효양할 수도 있는 거고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합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하나로 모아질 것 같으면은 경전도 하나의 경전만 서릅니다. 그러므로 49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 너무 잘못 이렇게 풀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가가 극락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이건 현미사각적인 문제입니다. 쥐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오전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지금 또 그 얘기가 되는데 종교 신앙이 교학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종교의 생명은 길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행적인 부분도 있고 교학적인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 종교의 생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아까 그 상 얘기 됐습니다만은 아무도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부분으로 좀 균형감각을 유지해야겠고 또 어느 한 부분으로 아주 매국한에서 너무 과대 포장하는 부분도 경계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만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다. 타력은 좀 수준이 낮다. 이런 것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교관에서 제기된 문제는 바른말, 참된말, 이치의말, 명말, 소민명명말 그래서 양심대로 말하고 정말 우리가 불교를 사실대로 말하면서 4차 은행과 관계없이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네, 저 방황님에 계십니다. 아까 그 한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바르지도 않은 개인의 견해를 갖다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 눈빛이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학인입니다. 학인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불교를 말씀드릴 수 뿐이 없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양해 좀 하고요. 근데 그 진실을 말하는 자, 그래서 쭉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 유래 부처님에게만 해당되어야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금강경에서 이 부분이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사실 우리한테 좀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닌가. 오히려 부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간순간 어떤 이 법문의 의미를 갖다가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과정이 바로 열애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농담적으로 이제 불법이 불법이다, 불법이야말로 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금강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죠. 정말 그 아닌 법, 정말 아닌 것도 법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는 그 자체로 혼란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닐 뿐자 불법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바로 세상이 아비지옥이고 정말 그 아사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법이 법이 아니다 이런 희롱하지 말고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참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금강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재 대중들이 스님께서 너무 많이 발언하신다고 해서 그또 그럴까봐 저는 사실 우리가 좀 자유롭습니다. 선상님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 왜 사이다 동의도 없이 말기 갖다 주십니까? 아니 뭐 앞으로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겁이 많이 왔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종경신도 무섭고 총무원장신도 무섭고 종례위원신도 무섭고 본사주신도 무섭고 우리 또 학장신도 무섭고 그래서 사실 참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법사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이게 말해서 생기는 게 도사스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냥 도사스님 땡 입고 이제 마음껏 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계종단의 소위 명령이 금강경입니다. 따라서 조기종단에 종원종법이 있고 또 종원종법에 의해서 조기종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 종원종법이 근거해서 종경스님 모시고 충무원장스님 선출하고 종예일도 선출하고 본사진도 선출합니다. 그러면 종원종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목적은 뭘까? 또는 종경스님이 되고 충무원장스님이 되고 종예일스님이 되고 본사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꼬치 보면 결국은 소위경전의 사상과 정신을 실행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오늘 조계종단 현실에서 과연 금강경의 사상과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종원종법이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금강경의 사상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경스님이 되고 총무원장스님이 되고 종예원스님이 되고 권사스님이 되고 있는가? 난 이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한국불교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본다면 제가 본 소견은 그렇습니다. 상을 벌리면 곧 부처다 그리고 상을 다 벗어가라 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또는 본질로 하고 있는 금강경을 소위경전하는 오늘의 조회론과는 불행하게도 소위경전 정신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온통 상모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정상, 총원장상, 종회의원상, 본사지지상, 비구상, 수자상 온통 제가 볼 때는 상모 속에서 몰아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을 우리가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도 과연 중으로서 중답게 빛날 수 있겠는가, 조기종단이 조기용담답게 빛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법주스님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신 걸 있는 거 보니까 지켜서 생각할 때 남는 거 아니에요? 지켜서 상이 없다면 나는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덕수 말씀부터 주제를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점검한 25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령수 최고입니다. 저는 이 건강경을 조금 포진 문화에서 그 수행을 지킨과 진단에서 반성이라는 주제를 하고 포진수 모시고 고려를 가지고 저는 아는데 좀 불만이 생기는데 건강경을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좀 너무 싸게 파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건강경을 보면 아까 아상이 선주님과 수양상이라는 건강경은 건강경이 제시하는 그 그건 수행의 자리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건강이 갖고 있는 철저한 수행정신 이런 건 다 도망가고 그 풀이 막아갖고 그 중생제도니 그 다음에 중생제도도 뭐 한번 미쳐보고 그 다음에 그 뭐 아상을 벌이는 게 이런 식으로 벌이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글쎄 그런 제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굉장한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 공간의 상을 떠난다는 말은 철저한 우리의 수행과 점검 없이 그 상도 제 마음대로 떠나고 있고 제 마음대로 제시하고 있고 이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물론 저한테 작은 일도 상 시청을 하면서 그 깊은 걸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은 저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법의 측면에서는 참으로 그 법이 갖고 있는 진짜 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고 그 점검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상을 떠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챙겨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주제를 제기합니다. 예, 주제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 진실자, 그 실효자, 진실자 여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실상사에서 이 법을 그 지금 토론하는 것도 토론을 하던 창을 한쪽으로 몰아가라는 아주 그 무슨 그 방향 설정을 딱 해놓고 그 방향대로 몰아가는 것도 기분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진행자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 진행하면서 누차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자리는 금강경 내용 공간 자리가 아니고 금강경에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많은 보편화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강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 이게 깊지 않을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반적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그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문제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하는 이런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하려면 전문가들만 모여야지 4부대 중, 그 연령대가 55, 60, 70대인데 4부대 중, 이제 막 공부하는 학인대 중 모여서 하기에는 야간법서 자리에서 다루는 수준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준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적 야간 법석이 취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제시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오독입니다. 아까 건강에 대한 상도 이야기하고 상도 그래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도 버려서 빌려 샀고 이래야 이거는 요 건강에 말한 진실을 말한 자가 아니고 예. 그 사실을 말한 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을 요구하는 자고 진실을 보장하는 자거든요. 그게 뭐 진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자이기 때문에 예. 그 법을 쉽게 풀어야 하는 것이 법을 어렵게 풀어야 하고 근본을 제시하는 관심도 놓아야 되고 이게 항상 내리지 모든 것은 똑같이 녹아고 똑같이 토론돼가지고 똑같이 문제점을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지 뭐 이게 50대 70대 전부 다 뭐 제가 볼 자유한다고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지견이 선생님들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복잡하셨다면 죄송하고요. 50대 내지는 하신 발언은 다양성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안 26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22번 안과 같고요. 또 유사한 얘기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지 지정 공동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공동분 가지고 계신 분량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전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여 선한자 선생님이 아침까지 하나의 고래 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까지 하나의 고래 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까지 하나의 고래 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알려놓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웃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주십니다. 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전은 상관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 공덕입니다. 여행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사람이요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간 사람을 위해 설을 준다면 여행은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수도를 소선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자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원히 있다는 견해 집사한다면 이 견해를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보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탄계이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부르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초록스님께서 한 걸음 앞서가셨네. 여기 보니까 방금 읽은데 여래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높이 보면은 끝없이 높은 경전이고 또 이왕 우리가 대중화됐고 소위 경전으로 됐으니까 또 보편적인 입장에서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이해해도 그런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는 씨를 뿌릴 때 그 옥토를 가려서 뿌리라라고 했지만 불교는 씨를 뿌릴 때 밭에도 뿌리라 저기 심지어 바위 위에도 뿌리라 저 바위와 밭토도 언젠가 옥토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옥토가 되고 그 기름진 땅이 될 때 거기에서 싹을 틔우리라 라고 이렇게 불교는 가르칩니다. 해서 비록 금강경을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익은 공덕이라고 해서 귀로 스쳐가는 인연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경전을 가지고 논하면 좋겠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금강경이 제일이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선택해서 뭐 우리 깜냥대로, 깜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깜냥대로 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정거 28, 대승 이탁, 소승 자리,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법 불교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대승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교단 중심, 또 승려들, 그 기존 승려들의 어떤 권위 중심의 불교에서 탈피해서 대중으로 회향하자고 하는 불교로 새로운 운동을 펼친 것이 대승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불교, 그리고 가장 정법인 불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그 나름의 확실한 그 소신을 가지고 정법 불교, 다시 말해서 신대승 불교 운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인 마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런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대소수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대승, 즉 정법 불교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건 아니십니까? 예, 저쪽 가운데에 계신 제가 하는 거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스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표방하는 소승 불교, 근본 불교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실질적인 면에서의 질문입니다. 과연 대승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승을 표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승이나 구체적으로 대승당을 제시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승을 표방하신 스님께서 한번 답을 좀 주시죠. 대승이 안 되시냐고요. 어떻습니까? 대답은 안된다고 그 사람 지적한 대로 사실 그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대승 불교 또 대승 선사, 대승 선불교까지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천 면에 있어서는 특히 소승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뭐 수행을 얼마 해서 자기가 공부가 된 뒤에 회향을 하고 시중으로 내려와서 포교를 하지, 자기 공부도 되지 않는 입장에서 언제 그렇게 중생제도니 무슨 포교니 전법이니 할 수 있는가, 엄필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공부가 다 돼서 정말 중생에게 회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범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대승적이어야 그 사람이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일이지, 내가 언제까지는 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중생을 위해서 회향하겠다, 이것은 당치도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처님께서도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유를 늘 자기들만 매일매일 짜서 먹는 것이 미안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그런 그 생각으로 한 달을 짜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마 이거 한 달 만에 짜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우유를 짜보니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는 10원이 주머니에 있으면 10원을 회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뭐 학인이 나는 1학년 학인이다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데, 1학년 학인이면 1학년 학인만 취회양해야 합니다. 사회에 회양하지 않고 중생에게 회양하지 않는 불교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여기서 짚었는데, 교사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한국 불교가 제일 크게 반성해야 하고 제일 빨리 사실은 정비해야 할 문제가 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 제기하신 전과만 문제 제기 안에서도 이론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저쪽에 그 손을 드신 교사님, 입구 쪽에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정연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3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에게 보시를 합니다. 이것은 개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그 3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제를 올린다든지 부처님 전에 놓고 절에 그걸 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제가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지, 또는 또 사람인지라, 또 이 불교는 종교인지라 부처님 전에서 내 마음을 위안받고 또 어려운 것을 가려을 부처님의 뜻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질문한 것이 대승이냐 소승이냐, 즉 이타냐 자리냐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제가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돈이 생겼을 때 시주를 할 때 과연 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다가 시주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이 소성의 마음으로 정말 또 절에 뭐 종교사를 한다 뭐 또 기하부사를 한다 할 때 또 거기에 또 돈을 이렇게 내서 또 시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도시를 하는 그런 동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면한 그런 부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둘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열리는 질문은 포교에서 계신 현각 스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공이 아비드 스님 포교 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일선에 계시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30만 원 있다, 내가 불교 신자니까 절에다 보시하는 것이 대승적인가, 아니면은 그 외에 불우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대승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우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대승적인가. 보살님은 이미 불자이시고 불교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위하는 것은 본능이고 그것은 동물도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 아닌 타인을 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대승이라고 할 수 있지, 가족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소승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주지사로 사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저래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내 소신껏, 뭐, 저도 너희한테 가져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 소신껏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대성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과 걱정됩니다. 지금 주제가 대소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성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제 문제제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쪽에 김우식께서 발언 지적하셨습니다. 대선 소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방쪽에다가 밑바탕에 우리가 흔히 소송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나선신을 대승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이 해양하는 차원에서는 대승과 소송이 참 두 개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소송권인 저 미얀마나 태국 그런 남방권에라도 수행을 해보고 또 스리랑카나 대만 쪽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대승의 소송의 차이점은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은 근데 어렴풋이 학술적인 것은 저는 사실 모릅니다. 참고하는 게 여행사무소 다니면서 여행사무소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아 요래서 대승가도 사실 그쪽에 가서 우리가 남마야나 니는 히라야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대 못했으니까 점프부터 그러는데 아 처음에 가서 보니까 예. 굉장히 계율에 우리보다 더 절차하시고 남방쪽에 가면 참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수행법도 그렇고 그러는데 작은 예를 들어서 남방쪽에 가서 어느 정도 저기 받느냐면은 태국 같은 데 사원에서 갔다 보면은 이 장기가 축사 조그만 게 이런 도량이 많이 기다리는데 여기저기 알을 막 나눠줍니다. 그, 그 생각이기 때문에 안 보고 화장실에 갔다, 돈을 들여서 갔다 가요. 근데 사원 앞에서 바로, 사원 앞에서는 계란, 오리알, 이런 거 택시로 파는 거는 또 사다가, 물론 사원에서도 쓰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신부들이 돌아가지고 그런 것도 사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계열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역시 부족난 거 없고, 이쪽에는 또 암호판 이런 것도 있는데, 대승과 소승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는 나는 대승권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 히라야나 그 소송불교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은 무슨 같이 과연 대승권에서는 나는 이들과 무엇이다는가 나는 대승권에서는 수행자로 자랑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스스로의 부분을 듣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은 면에서는 작은 면에서는 차이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행을 하신 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도 소송 불교를 한다 해도 자기만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우리 대등권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힘들고 더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느껴지는 게 호텔방이나 이렇게 쓰레기를 사는 분들이 느껴지는 것과 이쪽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른 걸 느끼게 되는 것과는 좀 융통성이 없다고 소승권에 가서 수행을 하기에는 다 흔들리시고 있을 정도로 빠져나가 용통성이 없다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비구제생들도 물론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싸우기도 하고 충돌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에 가서 간 스님들은 기본상으로 그걸 우리 중생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후식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억지로 써서 내가 말하는 이렇게 하기만 했지만은 지금 못 받아요. 그러는데도 자기들은 거기서 이 식탁에 나오는 부분 진수성찬으로 고기, 뭐 이거 다 먹거든요. 부처님 계율을 따진다면 저녁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큰 절을 한 게 그만이죠. 아니면 거기에서
육체의 생명을 동시에 그 다 먹는 게 이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기회를 만약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초기 경계는 그거하는 말이 개인도 모든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례보다는요. 네. 주제 그래서 개인과 소속이 다르고 같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넓게 우리가 깨달고 대승권에서 깨달고도 회화할 생각이 없이 나 깨달은 그대로 가지고 지니고 나 편하니까 나 자유 얻었으니까 한다는 그런 소송이나 또 대표 그리고 대소송권에서도 깨달음을 같이 함께 하고 내가 안만큼 전해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하고 같이 가고 싶어하면 이것을 대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대소송을 하는 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경쟁 자체도 좀 그렇다고 합니다. 암부라는 거고 이런 거 이쪽을 할 때 그 소송과 대승을 이렇게 금방 시대 나누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대소송을 이렇게 딱 듣는다고 이런 대승과 소송이라고 경쟁을 이렇게 하는 거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대소승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저 뜨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지금 당연히 시간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오후 법석을 받을까 싶습니다. 뭐 스님 길게 설명하셔도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있지 그 지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계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렇게. 대소승이란 자기가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끝으로 이렇게 대소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의견 오늘 좀 많이 개진해 주시고 좋은 아주 처음 듣는 말씀도 많이 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날씨는 좀 덥지만은 정말 신선한 야단 법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단 법석은 이쯤에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